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정서빈입니다. 클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채를 꼽자면 아마 롱아이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롱아이언, 어떻게 치는지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롱아이언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아이언 하면요. 미드라이언이랑 다른 점이 공의 위치죠.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공의 위치, 만 달라지느냐 아닙니다. 체중의 분배도 달라져야 하는데요. 어,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공이 가운데죠. 그리고 체중의 분배는 왼발, 오른발 반반입니다. 근데 5번 아이언은 공이 왼쪽으로 가는 만큼 체중의 분배를 똑같이 놓고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가파르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박혀 맞거나 아니면 탄도가 낮은 샷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공이 간 만큼 살짝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스윙이 자연스럽게 완만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롱아이언이 수월하게 맞게 됩니다.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완만하게 들어와야 롱아이언을 치기가 쉬워지는데요. 공이, 보여드리면, 공이 가파르게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들어와야 하고요. 또, 이게 헤드라고 하면 뭔가 낚아친다는 느낌보다는 이 공을 페이스에 조금 더 묻어서 보낸다는 느낌이 나야지 롱아이언을 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완만하게 치는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공의 위치, 체중의 분배, 신경을 쓰셨으면 이렇게 어드레스에 들어가서 미드라이언이나 숏아이언보다 조금 더 낮고 길게 빼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낮고 길게는 아니고요. 이 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날 때까지만 낮고 길게 빼주신 다음에 원래 하시던 대로 백스윙을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운스윙에서 조금 더 완만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팩트 이후에도요 바로 이렇게 아까 채우면서 들어준다는 느낌보다는 릴리스를 조금 더 낮게 돌려준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완만해지시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스윙이 완만해지면서 아크도 커지고요 공, 롱아이언을 좀더 수월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셔서 롱아이언 치실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테이크백을 연습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완만하게 치려고만 해도 롱아이언을 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니까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안 그래도 롱아이언 어려워 하시는데 경사지에서 롱아이언 치는 걸더 어려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경사지에서의 롱아이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의 위치는 왼쪽, 체중의 분배는 오른쪽이라고 롱아이언은 이렇게 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왼발이 높은 경우에서는 왼쪽에다가 너무 많이 치우치게 되면 이게 상체가 조금이라도 더 나가게 되면서 박혀 맞는 샷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발이 높은 경사지에서는 너무 왼발에 치우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 7번 정도, 7번보다는 공반개 정도만 왼쪽에다가 두시고요. 이렇게 왼발이 높은 경우에서는 자연스럽게 체중이 오른쪽으로 눌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누르려고 안 하셔도 돼요. 어깨만 맞춰주시고, 어드레스를 해주셔서 스윙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깨를 맞춰주시고 공도 왼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왼발이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프트가 자연스럽게 눕게 됩니다. 그래서 롱아이언이라고 해도 공이 조금 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탄도가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클럽은 여유있게 잡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반대로 또 왼발이 낮은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롱아이언을 왼발이 낮은 경우에서 칠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왜 그러냐면 로프트가 많이 서 있는 체인데 왼발이 낮으면서 더 이렇게 로프트가 서게 됩니다. 그럼 산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기가 어려운 라인인데, 이때는 사실 왼쪽으로 어깨를 맞춰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너무 눌러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어깨를 맞춘 상태에서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공의 위치가 오른쪽이고요. 또 헤드를 살짝 이렇게 열어 둔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로프트가 누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이 살짝 배꼽 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 주시면 롱 아이언이 탄도가 나오면서 공이 훨씬 더쏘월하게 맞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확실히 왼쪽이 살짝만 낮아도 탄도가 많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 왼발이 낮은 경우에서는 롱아이언이다 보니까 더 탄도가 낮고 또 탄도가 낮게 되면 캐리거리가 짧아지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클럽을 더 여유있게 보고 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왼발이 높은 경사지에서는 공이 왼쪽에 많이 칠치지 않고 치시면 되고요. 또 로프트가 높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왼발이 낮은 경우에서는 탄도가 낮게 가기 때문에 헤드페이스를 조금 더 열어준다. 라는 거 생각하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롱아이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롱아이언,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유념하셔서 롱아이언도 수월하게 미드라이언처럼 잘 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골퍼 정서빈이었습니다. 음.